지금부터 2017학년도 정기 KU키스트 융합대학원 학위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학위 취득 수여식 사회를 보게 된 KU키스트 융합대학원 행정실에 근무하는 김남용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7학년도 정기 KU키스트 융합대학원 졸업생 학위 수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이번 2017년도 정기 졸업생은 공학박사 3명, 공학석사 7명, 이학석사 2명, 총 12명입니다. 오늘 참석한 학생은 공학박사 2명, 공학석사 6명, 이학석사 1명, 총 9명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학년도 정기 KU키스트 융합대학원 학위 취득 수여식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식순에 따라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가 되어 경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위 수여 행사에 참석하신 교수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될 때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U키스트 융합대학원 남서구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구현철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구종민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동희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인상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왕건욱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철호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황석원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강종윤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원장님의 축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그 학위를 받는 박사 우리 세 분하고 석사 학위를 받는 우리 또 아홉 분의 학생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같이 오신 우리 가족분들의 이런 지원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지도하신 교수님들 그동안의 노력 감사드립니다. 저희 대학원은 그 대학원 이름 앞에 융합자가 붙었고요. 그 앞에 KU하고 키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하고 키스트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리고 전공이 이렇게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것을 융합하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단과대학 이렇게 대학원 졸업 말고 전체 졸업식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제가 참석했는데 저희는 이제 학부가 없지만 박사학위 수는 졸업 수는 그 3명으로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연구 중심, 그 다음에 특별히 융합 연구 중심이라는 걸 이제 우리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졸업생들에게는 저희가 애초부터 이제 추구한 게 뭐 이렇게 키스트하고 KU하고 학연 협력이었지만 선생님들 잘 지도하에 여러분들 좋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 좋은 연구란 게 이제 졸업해서 새로운 어떤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지금 한 단계 전환 단계를 전환하는데 그 다음 단계는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어떤 뭐 많이 생각을 해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뒤에 이 브로셔 뒤에 보시면 교과가 있습니다. 교과 보시면 뭐 우리 고려대학교 나온 친구들도 있고 뭐 우리 어쨌거나 우리 대학원도 고려대학교고 그래서 고려대학교의 모토는 자유, 진리, 정의예요. 그래서 뭐 다 좋지만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 뭐 정의는 뭐 불의한 거 한다 이런 좁은 의미보다 더 큰 뜻이 있습니다. 원래 고유의 특성을 그대로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특성이 아름다우면 그대로 아름답게 계속 유지를 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물과 공기가 깨끗해야 되면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뭐 우리 박사학위 받은 학생들의 제가 논문 제목을 봤더니 무슨 전자 관련 스핀트로닉스 그 다음에 나노 컴포짓 무슨 센서 스위처블 뭐 특성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또 뭐 그 치료 관련으로 그래서 굉장히 이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살리는 그러니까 건강하게 유지하고 이렇게 어떤 병이 빨리 치료되는 이런 연구 그 다음에 뭘 빨리 센싱해서 이렇게 뭐 공기를 깨끗하게 한다거나 어떤 물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시그널을 주는 거 뭐 이런 연구들도 하시고 그래서 보니까 그런 정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천을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졸업하셔갖고 우리 1부는 취직 이미 하셨고 또 박사 세 분은 계속 공부를 하시겠다고 이제 또 추구를 하고 계시고 나머지 분들도 해외 유학 또는 뭐 취업 이런 걸 하고 계신데 그 계획하고 계신데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고려대학교에 비단 고려대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가 저 나온 학교 미국 학교도 뭐 이렇게 횃불 들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여기도 모토가 진리 정의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공통으로 인류가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셨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융합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소통의 달인이 되셔서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아까 그 총장님께서 저기 축사를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아프리카 속담에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세상은 지식 같은 거는 이제 뭐 AI나 이런 것들이 다 담당하고 우리는 걔가 할 수 없는 사람과 사람과의 연결, 소통 이런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더불어 사는 삶을 꼭 생각하시고 이렇게 본인이 잘 되는 것보다 남들까지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걸 꼭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제 그 했으면 좋겠고요. 뭐 길었지만 여러분 저기 그 어제 TV를 보니까요. 그 방시혁이라는 프로듀서가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방탄소년단이 미국에서 엄청 인기인 거예요. 근데 그 이면을 살펴보니까 얘들은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해요. 사람들이 만들어준 목소리가 아니고 그리고 자기 춤을 완벽하게 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고 지도하는 사람들은 얘네들을 묶어두지 않았어요. 그렇게 자기네 걸 살리려고 노력했고 그 다음에 트렌드를 빨리 캐치해서 사람들이 뭘 좋아하겠는가 그 방시혁이라는 분은 뭐 미국 가서 그 레코드 가게에서 뭐 아프리카 음악을 수십 개를 사요. 그 레코드를 항상 그래서 그걸 분석하고 이제 그런 걸 접목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또 후손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 박사학위를 받은 지가 20한
거의 한 9년 됐고요. 석사학위는 뭐 36년도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뭘 했나 보니까 저는 사실 박사학위 받으면 시험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박사학위 시험 끝나고 내 인생에 더 이상 시험은 없다 했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무수한 시험이 기다리고 있고 아직도 요새도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시험의 연속이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어떤 시류에 휩쓸리고 이러지 말고 그런 고려대학교의 뭐 어떤 자유진리 정의 생각하시고 또 키스트 얘기는 안 했지만 키스트의 이제 모토는 과학기술을 통한 행복한 삶의 추구입니다. 그래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하시고 여러분 저 윈도우 옛날 버전에 딱 키면 새로운 시작이라고 항상 뜨는 거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새로운 시작인데 새로운 시작을 하는 여러분 축복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그런 여정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행복한 삶 이루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참석하신 우리 가족분들 그리고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학생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의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학위기 수여와 학사모 액자사진 및 CD 졸업앨범 증정이 있겠습니다. 졸업생들 중 학사모 사진 촬영을 하지 않으신 분들과 졸업앨범 제작에 필요한 사진을 제출하지 않는 학생은 학사모 액자사진 및 CD 졸업앨범을 증정드리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CD 졸업앨범은 별도로 준비하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호명되는 졸업생은 단상위로 올라와서 원장님으로부터 학위 증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원장님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학위기를 받는 졸업생 여러분에게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사과정 수여식을 하겠습니다. 김영진 학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대학교 공학박사 MBIT 융합 김영진. 위 사람은 자유, 정의, 진리의 고려대학교에서 학위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박사학위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고려대학교 K-키스트 융합대학원장 남서구. 이에 113년 전통의 고려대학교는 위 사람에게 학위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긍지를 강조하며 이 학위를 수여합니다. 2018년 2월 24일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지도교수님께서 참석하지 못해서 대학원장님께서 직접 학사모 액자사진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진 촬영은 대학 원장님이 학생에게 학위 수여하는 장면을 사진 촬영하고 지도 교수님이 학생에게 학사모 액자 사진 증정한 후 모두 함께 사진 촬영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최원영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려대학교 공학박사 MBIT 융합 최원영 이와 같습니다. 구현철 지도교수님께서 학사모 액자사진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이서 같이 학생, 최원영 학생 같이. 이상으로 박사과정 수여식은 마치고 석사과정 수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우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려대학교 공학석사 MBIT 융합 김인우. 위 사람은 자유, 정의, 진리 고려대학교에서 학위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석사 학위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고려대학교 KU키스트 융합대학원장 남서구. 이에 113년 전통의 고려대학교는 위 사람에게 학위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긍지를 강조하며 이 학위를 수여합니다. 2018년 2월 24일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김인산 지도교수님께서 학사모 액자 사진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함께 사진 찍는 순서. 다음 김현승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려대학교 공학석사 MBIT 융합 김현승 이와 같습니다. 황석원 지도교수님께서 학사모 액자사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리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려대학교 공학석사 MBIT 융합 박혜리 이와 같습니다. 이철호 교수님께서 학사 뭐 액자 사진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동현 학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대학교 공학석사 MBIT 융합 이동현 이와 같습니다. 그 황성원 교수님께서 공동 지도교수님께서 학사모 액자 사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학생 왔습니까? 왔어요? 안 왔어요? 예. 장성훈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려대학교 공학석사 MBIT 융합 장성훈 이와 같습니다. 왕건욱 지도교수님께서 학사모 액자 사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순서로 조은재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려대학교 이학석사 MBIT 융합 조은지 위 사람은 자유, 정의, 진리의 고려대학교에서 학위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석사학위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고려대학교 KU키스트 융합대학원장 남서구. 이에 113년 전통의 고려대학교는 위 사람에게 학위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긍지를 강조하며 이 학위를 수여합니다. 2018년 2월 24일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김인산 지도교수님께서 학사모 액자 사진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원장님. 잠깐 사진 잠깐요. 그 2017년 8월에 그 졸업한 학생들이 오늘 세 분이 왔어요. 그래서 일단 그 박사과정 한수덕 학생 원장님하고 사진 찍을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학위 수여는 다 끝났고 오늘 참석했습니다. 지도 교수님, 지도 교수님, 강 교수님, 강 교수님. 또 강은미 학생 올라오죠. 총 3명이 왔습니다. 네. 지도 교수님 오셨으면 같이 있다, 좀 이따 사진 찍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마지막 박윤희 학생이요.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그 학위 수여를 받는 졸업생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사 학위를 수여받는 김영진 학생의 졸업생 대표 답사가 있겠습니다. 박사, 안녕하세요. 저는 이상수 교수님 연구실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진행한 KU키스트 2기 김영진입니다.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서 제가 졸업생들을 대표로 해가지고 답사를 하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말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축하해주기 위해 와주신 원장님, 그다음에 여러 교수님들, 가족 여러분, 그리고 동료 친구들에게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과학기술은 정말 매우 빠르게 발전되어 왔고 현재도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이제 과학기술 발전 속에서 분명히 느끼는 것은 학문 간의 경계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서 KU키스트 융합대학원에서 각 분야 세계적 수준의 학문적 연구적 성과를 업적을 지니신 교수님들 밑에서 자신의 분야 분야에 대한 전문성 갖춤과 동시에 타 분야에 대한 여러 경험을 하고 배운 것은 저에게 있어서 큰 영광이었고 미래를 살아가는데 제가 연구를 업으로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저희들에게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를 지도해 주신 여러 KU키스트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함께해 준 선배, 후배, 동기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학위를 하면서 즐거운 일도 분명히 있었고 힘든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던 학위 기간 동안에 무사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함께 고민해주고 응원해줬던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KU키스트에는 정말 뛰어나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연구를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미래를 함께할 훌륭한 동반자들을 얻은 것은 정말 큰 행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위해 물심양면 힘써주셔서 저희가 학위를 하는 동안 정말 즐겁고 편안하게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게 해주신 학사지원부 선생님들께도 정말 많이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초기부터 저희가 아직 역사가 길지 않아서 아직 하나하나 갖춰나가 있는 과정인데요. 처음부터 제가 많이 좀 귀찮게 해드렸던 유승현 선생님께 또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KU키스트를 다니면서 제가 또 하나의 느낀 점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많은 혜택이나 연구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다양한 커리큘럼이 있는 교육관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에게 이런 우수한 교육 환경 및 연구 환경의 장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 노력해 주신 남성근 원장님, 그다음에 진정일 원장님, 서상희 원장님, 이관영 원장님 등 정말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답사를 하면서 또 부모님들께는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너무 많이 받아온 거를 하나하나 열거하기는 힘들어서요. 저희를 이 자리에 이끌어주신 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받은 은혜에 보답하고 그다음 부모님들께 자랑스러운 아들, 딸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KU키스트의 융합대학원은 5년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벌써 연후 교육기관에 뒤지지 않는 우수한 연구적, 학문적 성과를 보고하고 융합적 인재를 배출하는 교육의 전당으로 성장해왔으며 세계 최고의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이 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습니다. 오늘 졸업하는 모든 졸업생 일동은 이러한 KU키스트 융합대학원의 졸업생 그리고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인류 남석 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인류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미래에 일조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융합적 인재가 되도록 항상 정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를 축하해 주기 위해 와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이만 줄이겠습니다. 2018년 2월 24일 졸업생 대표 김영진.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가 재창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교가는 이미 배부해드린 식순지 둔면 가사를 보시면서 합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학년도 정기 KU키스트 융합대학원 학위취득 축하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